난 참을 수 없을 것 같아. 어디선가 머뭇거리다 내 입술에 어둠을 보고 싶어 불을 켰더니 어둠이 사라졌다. 외롭고 싶지 않아 붙잡았더니 세상 가장 외로워졌다. 핑계는 호스텔에 담요갔다. 처음엔 찜찜하지만 추워지면 그 담요를 목 끝까지 끌어당겨 덮는다. 합리화는 밤마다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다니는 떠돌이 고양이 같다. 처음엔 낯설지만 한두 번 밥을 주고 서너 번 만져주고 나면 정이 들어 헤어질 수 없다. 내가 헤어져야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. 다른 사람보다 늦게 만난 게 잘못은 아니잖아. 난 그냥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을 뿐이야.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. 그렇게 이해하고 쓰다듬으며 나는 지난 1년을 그 담요를 온몸에 칭칭 감은 채 슬그머니 내 침대에 올라앉아 있는 고양이와 함께 잠이 들곤 했던 것이다. 사랑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? 내 것이 아닌 것을 훔치려 애쓰느라 한 번도 완전히 행복한 적이 없었던 그 시간을. 사랑이 흩어지는 이유는 수천 가지. 그중 한 가지 이유로
우리는 연인이 되지 못했지만 사랑해 내가 물었고 사랑해 대답했으니 그걸로 됐다. 그 고마운 위로들에도 내가 웃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? 내가 마지막까지 놓지 못했던 건 혜주가 아니라 내 마음이었던 건지도 모르겠다. 차마 들어주기 힘든 노래처럼 지긋지긋한 과제처럼 끝! 자! 고마워 끝! 짜잔! 짠. 수고했어? 수고했어 끝이 나야 칭찬을 받는 혜주와 나 사이에 머물렀던 그 사랑에게 미안해서 关于你，我还一无所知，更不知道你对我的看法。但如果我说我喜欢你，你会不会觉得我很奇怪？ 그 사랑 다음엔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나기를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나는 당신이 좋다 소리내어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나는 당신이 좋아요.